안녕하세요. 뻘마찬 기자들입니다. 오늘은 보시다시피 저 혼자입니다. 종종 뭐 제가 자리를 비운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처음인 것 같네요. 만 기자가 휴가 관계로 이번 주 자리를 비웠거든요. 그렇다고 혼자 하느냐? 당연히 아니죠. 이번에는 만 기자가 영상을 보내줬습니다. 만포터 체제로 이번 라운드 리뷰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이번 주 워낙 빅매치 많았잖아요. 그래서 할 얘기가 많았을 것 같은데 빠르게 29라운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경기는 10일 펼쳐졌던 울산과 전북의 현대가더비 0-0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만포터 나와주세요. 만 기자입니다. 오늘 개인 사정으로 집에서 혼자 찍게 됐습니다. 불편한 분들 없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경기 들어보겠습니다. 슈팅수 17-4 울산의 창과 전북의 방패의 대결이었다. 이렇게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스코어가 0-0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뭐 전북의 방패가 승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경기입니다. 양 팀은 지금 승점 4점 차가 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전북이 조금 더 모험적인 경기를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했었는데 약간은 좀 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울산은 최근 좋았던 흐름을 좀 유지해서 격차를 벌리려고 전반 초반부터 좀 몰아붙였고요. 반면에 전북은 좀 웅크리고 있다가 후반에 상대를 조금 어퍼컷을 날리는 그런 전략을 좀 준비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전반 시작부터 후반 14분에 양팀이 좀 승부수를 띄우는 교체카드를 쓰는데 그때까지 경기 1시간 동안에 선수들의 평균 위치를 보면 두 팀 감독의 의도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홍명보 감독 같은 경우에는 측면 수비수까지 포함해서 7명 정도를 그 하프라인 위로 올리면서 좀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했고요. 반면에 전북 라인업은 2-2-6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6명의 선수가 하프라인 부근에 중 늘어선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중원 절대 뺏기지 않겠다. 그리고 측면을 앞에서 끊어 먹겠다. 이런 의도가 엿보이는 라인업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북의 의도대로 조금 흘러갔습니다. 울산이 경기를 잘 풀어갔습니다. 원두재, 이청용, 윤빛가람 창의적인 패스로 공간을 잘 만들었는데 마무리 슈팅 면에선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홍정호의 어떤 존재감 때문이라고 보이는데요. 바로 저는 KOM은 당연히 홍정호로 꼽겠습니다. 여러 장면이 있었지만 좀 몇 가지 뽑아봤습니다. 전반 26분입니다. 홍정호가 전진 수비 후에 재빠르게 돌아와서 또 상대 역습을 지연시켜준 다음 탈압박까지 하고 공격적인 패스까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좀 보여주는 다채로운 모습이 때문에 좀 인상적이었고요. 후반 4분 장면이었는데요. 이거는 꼭 슬램덩크의 강백호가 떠오른다. 공을 차단한 뒤 2차 그리고 3차 경합까지 벌여서 결국 파울까지 얻어냅니다. 운동신경이 참 좋은 선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후반 35분에는 적절하게 공을 태클로 차단을 했는데 이제 다리에 쥐가 납니다. 홍정호가 거의 매경기 풀타임 뛰지만 이런 모습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만큼 이날은 좀 많이 뛰었다. 그리고 41분 이날 활약의 백미죠. 송범근 지난 현대가더비에서도 높은 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좀 실점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날도 좀 용감하게 나왔지만 처리하지 못했고 이동준이 바로 슈팅을 하면서 공이 빈 골문을 향해서 좀 통통 튀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홍정호가 재빠르게 달려가서 공이 골라인을 넘어가기 전에 걷어내는 그런 활약을 펼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울산의 공격을 틀어막아서 지난 5월에 현대가더비의 어떤 아픔을 딛고 무실점, 무승부를 거두는데 좀 일조를 합니다. 전북도 후반에 좀 상황을 만들긴 했습니다. 아까 후반 14분에 승부수를 띄웠다고 했는데 문선민 이승기 카드였습니다. 저쪽은 박호 선수와 이동경 선수를 투입하면서 서로 빠른 선수 한 명, 그리고 드리블 되는 빠른 선수 한 명, 그리고 어떤 창의적인 미들필더 한 명 이렇게 약속이나 한 듯이 투입을 했었는데 문선민이 좀 드리블, 요리조리 드리블, 뱀 드리블을 잘하잖아요. 그 드리블로 후반에만 상대 두 명의 어떤 경고를 좀 끌어내는 활약도 했었고 바로 나오자마자 이승기와의 패스로 첫 유효 슈팅까지 기록하면서 득점과 가장 비슷한 장면을 만들긴 했지만 그럼에도 주도권을 내준 상태에서 뭔가 문선민 어떤 스피드를 이용한 공격으로는 조금 한계가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울산으로서는 좀 굉장히 아쉬운 경기였다. 지금 슈팅수, 좀 유효 슈팅이 11개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올 시즌 울산은 유효 슛 평균 5개당 한 골 정도는 넣었거든요.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 이날 만약에 그 수치대로라면 두 골 정도는 좀 박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아마 그 내부적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제 홍정호의 육탄 방어에도 좀 막힌 감이 있고 근데 결정적으로 울산도 조금 세밀함이 좀 떨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유효시티는 11개인데 송범근의 선방은 2개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골키퍼한테 가기 전에 이미 좀 많이 차단당한 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 중에는 또 이동준이 오랜만에 지금 현대가 더비에 좀 나온 김진수의 좀 묶인 감이 좀 있었고요. 오세훈도 약간 좀 상대 거친 마크에 약간 좀 신경질적인 반응, 뭐 최근 들어서는 그런 모습이 잘 안 나왔었는데 그 정도로 조금 답답했다. 전체적으로 그 이동경의 뭐 슛도 좀 빗나가는 점도 있었고 박호도 역시나 잘 벗겨냈지만 마무리가 좀 안 되면서 좀 답답한 공격으로 끝나는 그런 경기였다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울산도 잃을 게 사실 없는 그런 경기입니다. 왜냐 승점 차를 4점으로 유지했고요. 올 시즌 현대가더비 정규리그에서 3번 맞붙었는데 지금 1승 2후입니다. 승점 5점을 지금 전북 상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작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암시를 했습니다. 영상은 뭐 끝으로는 저는 서희탄 이청용 선수로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저 영상 보십시오. 공이 어떻게 하다가 하나가 또 흘러나왔는데 그거를 바로 툭 차주는 게 아니고 그 볼보이에게 직접 손으로 건네주는 멋있습니다. 예. 이 선수가 볼보이가 나중에 만약에 프로 선수를 꿈꾸고 프로 선수가 된다면 그때 인터뷰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저였어요. 그게 스토리가 되는 거거든요. 유럽도 봐도 볼보이가 이제 프로 선수가 돼서 그 선수와 같이 뛰는 이런 장면도 나오는 걸 봤는데 그런 장면을 한번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경기는 같은 시각 열린 포항과 대구의 경기입니다. 대구가 2-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포항 입장에선 다소 불운했던 경기, 대구는 역시 새드가의 힘을 느꼈던 경기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항의 라인업 다소 좀 변화가 있었죠. 눈에 띈 것은 임상엽이 왼쪽에 올라오고 강상호가 레프트백으로 내려간 부분이었는데요. 대구의 역습을 대비한 선택이라고 김기동 감독이 설명을 했고요. 프리뷰에서 이야기한 대로 크베시치 고영준 중에 누가 나가설지가 좀 포인트였는데 22세 카드로 고영준을 택했습니다. 그랜트는 아챔 출전 문제로 휴식을 줬다고 하고요. 대구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승원, 이진용이 빠졌습니다. 아예 명단 제외였는데요. 정승원이 목부에 통증이 좀 있었고 이진용이 햄스트링 부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신 계속 센터백으로 썼던 김진혁이 다시 스트라이커 자리에 올라왔던 게 눈에 띄었습니다. 전반은 포항의 페이스였습니다. 포항이 이 특유의 패싱 게임 그리고 오른쪽에 뛰었던 팔라시오스가 특유의 이 선수가 힘이 굉장히 좋잖아요. 특유의 파이팅 파워 넘치는 돌파력을 보이면서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첫 골도 그렇게 나옵니다. 팔라시오스가 경합 상황에서 승리하면서 가운데로 연결을 했고요. 이승모가 들어오는 임상엽에게 잘 내주고 마무리까지 합니다. 지금 포항에서 가장 믿을만한 스코어로 역시 임상엽 선수 팀내 최다 득점자잖아요. 그런데 포항의 변수가 찾아옵니다. 12분경 임상엽이 경기에 뛰지 못한다는 신호를 이렇게 보냅니다. 햄스트링 부상이었죠. 사실 뭐 이 부분도 좀 포항이 좀 꼬이기 시작했고요. 보항은 어쨌든 뭐 강현무가 잘 막아내고 공격에서 짜임새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반을 잘 마무리합니다. 후반 초반 포항의 공격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승모의 움직임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후반 9분 또다시 변수가 생깁니다. 이날 두 번째 변수였는데요. 공격 가담했던 권한규의 패스를 받은 이승모가 슈팅하는 과정에서 디딤발을 했던 발목이 꺾여버립니다. 그러면서 부상으로 아웃이 되는데 포항이 사실 공격에서 차이를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 득점에서는 임상엽 그리고 전방에 섰던 이승모가 연계 플레이를 통해서 기회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는데 두 선수 모두 부상으로 나가는 불운을 맞이했습니다. 사실 포항이 경기는 잘했거든요. 계속해서 공격 진영에서 포항스럽게 찬스를 만들어냈지만 마무리 지어줄 선수가 없다 보니 득점에 실패했어요. 김기동 감독도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었고요. 후반 추가 시간에는 전민광의 헤더가 골대에 맞는 불운까지 겹치면서 이날 좀 놓쳤는데 반면 대구에는 이 마무리를 해줄 수 있는 외국인 선수들이 있었거든요. 후반 19분 세징야가 동점골을 넣었는데 그야말로 세징야니까 할 수 있는 골. 주발이 아닌 왼발이었는데 사실 이날 최고의 활약을 펼쳤던 선수 강현무거든요. 약점인 높이를 공략한 절묘한 드롭성 슈팅. 노렸을 때 이랬겠죠. 제가 볼 땐 그렇게 보이는데 그 슈팅으로 이제 동점골을 만들어냈고요. 팽팽하던 후반 38분이었죠. 에드가가 특유의 높이를 활용해서 또 한번 강현무를 뚫어냈습니다. 에드가가 크로스를 올려준 선수가 또 다른 외국인 선수 치바사였거든요. 이날 양팀 무려 30개의 슈팅을 주고받았는데 결국 축구는 골로 말하잖아요. 왜 이 외국인 선수가 중요한지. 외국인 선수가 비싼 이유가 사실 마무리하라는 측면이 큰데
대구는 이 부분이 잘 됐고 포항에 올 시즌 뭐가 그렇게 아쉬운지 볼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KOM은 저는 강현무로 하겠습니다. 좀 포항이 패하기는 했지만 강현무의 플레이 대단히 인상적인데 올 시즌 최고의 골키퍼 중 하나로 매경기 하이라이트 찍고 있거든요. 강현무는 이날도 상대 11개의 슈팅 중 9개나 막아냈고요. 실점 뭐 어쩔 수 없는 워낙 잘 찬 볼이었고요. 강현무의 장점은 슈팅 후에 이제 재차 기회를 주지 않는 후속 동작이 좋지 않다는 대단히 좋다는 건데 물론 이 대표팀 골키퍼 풀이 확실하긴 하지만 저는 한 번쯤 강현무에게 기회를 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올 시즌 강현무의 활약 좋습니다. 세 번째 경기 11일 열린 인천과 제주의 경기 제주가 2-1로 이겼습니다. 제주가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2연승 거뒀거든요. 최근 4경기에서 3승 1패입니다. 사실 지난 무승 기간이 길 때도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한 번만 흐름을 바꾸면 살아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주의 특유의 압박 축구가 날씨가 좀 선선해지면서 다시 좀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이날 안현범이 복귀하고 신예인 추상훈이 오른쪽 윙포워드에 자리하면서 오른쪽에 아주 큰 변화를 줬고요. 반면 인천은 예상대로 무고사 김광석이 나간 자리에 김현, 강민수가 들어갔고 최근 경기력이 좋았던 송시우가 부상으로 명단에서 제외됐던 게 좀 주목할 만했고요. 제주는 확실히 안현범이 돌아오면서 좌우 밸런스를 찾는 모습입니다. 안현범이 특유의 그 스프린팅 플레이가 좀 있거든요. 뒷공간을 빠르게 파는 그리고 좀 돌파 시도 시원시원하게 하잖아요. 그 플레이가 살아나면서 좌우 균형이 맞게 됐고 그만큼 볼이 원활하게 돌게 되면서 기회를 만들게 됐습니다. 안현범의 적극적 지원 속에 신예인 추상훈도 좋은 플레이를 펼쳤는데 결국 오른쪽에서 득점이 나오게 됩니다. 전반 26분이었죠. 추상훈의 크로스가 뒤로 흘렀고 이를 주민규가 침착하게 밀어 넣었죠.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잔디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날 경기 보신 분들 내내 그 생각이 들었을 텐데 이날 잔디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천구단에 물어보면 아 돈도 많이 쓰고 인력도 굉장히 늘렸다. 근데 일조량 같은 구조적인 부분으로 인한 거라서 굉장히 답답하다고 하는데 느린 장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일브리치가 막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볼이 튀어 올랐거든요. 홈팀에게 오히려 이 잔디가 디스어드밴티지가 돼버린 상황이 됐고요. 인천은 4개바 아길라르 카드를 전반 35분 꺼내면서 승부수를 띄웠고 아길라르가 결정적인 프리킥을 날렸지만 아쉽게 무산되면서 1-0 제주의 리드 속에 전반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후반 인천의 공세 이어지는데 후반 2분이었죠. 김현이 아길라르의 정말 절묘한 수루 패스를 받아서 득점에 성공하지만 아쉽게 옵사이드 판정이 나면서 좋은 기회를 무산시켰는데요. 곧바로 후반 19분이었죠. 델브리치가 승부를 원점으로 돌립니다. 4개바의 멋진 크로스를 델브리치가 헤더로 받아 넣으면서 K리그 데뷔골을 넣습니다. 이후 양 팀이 치열한 공방을 펼치는데 조성현 감독 경기 후 말한 대로 인천이 오히려 좀 공격적으로 나선 게 독이 된 것 같아요. 제주에 더 기회를 열어준 골이 됐는데 후반 29분이었죠. 주민규의 슈팅은 옵사이드 판정이 되면서 무산이 됐고요. 그 다음 후반 34분이었죠. 김영욱의 또 슈팅은 골대를 맞고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위기를 가까스로 인천 입장에서 넘겼는데 남길 감독이 후반 승부수를 띄웁니다. 추가 시간에 3명을 동시에 교체하거든요. 축구에서 좀 흔히 볼 수 없는 장면인데 이게 멋지게 통했습니다. 결국 추가 시간 이창민이 결승골을 넣었는데요. 이창민이 교체 투입된 박원재의 땅볼 크로스를 상당히 어려운 각도에서 득점으로 연결하면서 두 경기 연속 결승골을 성공시킵니다. 뭐 곧바로 KOM도 하는데요. 이창민으로 하겠습니다. 이창민 뭐 제주의 핵 중의 핵이죠. 경기 운영 능력 뭐 K리그 최고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이날도 팀내 최다인 45개의 패스를 성공시켰고요. 15개의 중거리 패스, 24개의 전진 패스를 성공시켰습니다. 최근에는 뭐 슈팅 정확도까지 무척 좋아진 모습이고요. 어쨌든 뭐 제주는 이 이창민의 활약을 바탕으로 연승으로 다시 한번 파이널 A 구도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고요. 인천은 무고사 김광석의 공백을 크게 느낀 한판이었습니다. 특히 김광석의 공백이 점점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인천이 슈팅을 내줘도 박스 내에서는 아주 좋은 집중력으로 좀 막는 게 있었거든요. 이날 두 골 모두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조성환 감독의 고민이 더 클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수원과 광주전 2-2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수원광주전입니다. 반전을 노리던 수원이 지진 않았지만 이기지도 못했습니다. 이날 2-2로 비기면서 무승이 9경기로 늘어났는데요. 기록 찾아보니까 스플릿 라운드 들어와서 최장기간 무승입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 그룹 A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는 걸 느꼈던 경기였고요. 반면 광주는 3연승 뒤 무승부, 4경기에서 승점 10점, 선두 울산과 같은 페이스입니다. 지금 27경기에서 승점 29점을 따냈거든요. 스플릿 라운드 도입 이후에 잔류 마지노선 승점이 평균 39점 정도가 됩니다. 38경기 39점.
경기당 1점 이상이면 잔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광주는 현재 페이스를 유지한다면 잔류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다는 걸 좀 이 경기에서 좀 확인을 했습니다. 경기를 보면 정상빈과 뚝배기 두 가지 키워드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상빈은 복귀전에서 바로 득점을 했는데요. 전반 41분이었죠. 한석종이 하프라인 왼쪽 부분에서 대지를 가르는 패스를 찔러줬고 이거를 결대로 툭툭 차넣다가 바로 강력한 슛으로 득점을 했습니다. 정상빈이 가장 좋아하는 패스가 왔고 그 상황에 딱 맞춰서 오른발을 냅다 휘둘렀는데 그게 바로 득점이 되면서 정말 오랜만에 득점을 했더라고요. 5월 9일 전북전 이후로 넉 달 12경기 702분 만에 시즌 5호 골을 터뜨렸습니다. 이 골이 좀 의미가 있었던 게 수원이 이전 3경기에서 필드골이 없었습니다. 근데 정상빈이 돌아와서 좀 한숨을 조금 덜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정상빈 경기 도중에 좀 의욕이 넘친 나머지 경고 한 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누적 경고로 다음 18일이죠. 전북전에 나설 수 없다는 점. 박건하 감독은 좋다가 조금 말았 어떤 그런 장면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수원이 전반을 앞서면서 오랜만에 이기나 이런 좀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됐는데 후반 너무 이른 시간에 연속 실점을 했습니다. 4분의 허율 그리고 8분의 김주공에게 실점을 하는데요. 두 골 모두 헤더였다. 예. 그러니까 지금 헨리가 빠진 수원 수비의 어떤 약점이 그 높이에 있다는 거를 좀 간파를 하고 거기를 좀 집중 공략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번째 골 같은 경우에는 김주공의 헤더도 굉장히 조금 예술적이었지만 엄지성의 얼리 크로스도 굉장히 좀 칭찬받을 만했다고 말하고 싶고요. 김주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경기 연속 헤더골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한 기세고요. 이 선수의 헤더 기술은 정말 뛰어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2분이었죠? 친구들, 헤더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야, 원바운드 돼서 딱 탑코너에 찍히는 헤더를 선보이면서 2대2 동점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수원이 그 페이스를 유지해서 한 골 더 달아나려고 좀 노력을 했는데 반전 카드가 없었어요. 권창훈이 부상을 당했고 그리고 이제 김태환이 부상에 돌아왔지만 그 김태환을 좀 공격적으로 활용했지만 마무리 세밀함이 좀 떨어지면서 득점 없이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은 2대2로 비기면서 좀 수원으로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경기를 했던 것 같고요. 반면에 광주는 수원전 3연패를 끊고 뭔가 수원 원정에서 승점을 따냈다는 것 자체도 조금 만족할 만한 경기였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OM은 이순민 선수 꼽겠습니다. 이순민? 누구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올해의 광주 발견상 정도로 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이날 중원에서 뭔가 수원이 하려고 그러면 회방을 놓는다. 그건 빠짐없이 다 이순민이었습니다. 지금 양팀 통틀어서 지금 공중볼 경합 7개로 가장 많았고요. 볼 차단, 볼 획득, 인터셉트, 태클 다 팀 내에서 최다입니다. 구준이를 도맡아 하면서 앞선에 있는 선수들이 좀 마음껏 공격할 수 있게 만드는 이순민을 이 경기에 최고의 선수로 꼽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입니다. 12일 열린 성남과 서울의 아닉스 더비 결과는 1대1이었습니다. 만포터가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성남 서울전입니다. 이 경기의 메시지는 말 그대로 메시지입니다. 아무래도 서울 감독 데뷔전이었기 때문에 아닉스 감독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닉스 감독은 경기 전, 경기 중, 그리고 경기 후 각각 다르고 또 다르지만 강렬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팬들의 시선에 두려움을 갖고 항상 좋은 스토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열정을 다하는 그런 축구를 지향해 나갈 겁니다. 라인업 보면 지난 전북전에 어린 선수들을 대거 투입한 것과 달리 자신의 데뷔전에서는 박주영부터 기성용, 고요한, 오스마르, 여름까지 이런 베테랑 위주로 라인업을 꾸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반전에는 무게감 있는 선수들로 잘 경기를 치르고 후반전에는 좀 생기 넘치는 선수들로 좀 다변화를 꾀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였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안 감독 의도대로 좀 흘러가는 감이 있었습니다. 전반에 서울 선수들 움직임에도 좀 파이팅이 좀 느껴졌고요. 특히 수비가 좋았습니다. 그 전에도 수비 위주의 전술을 꾸릴 때 무실점을 한 케이스도 있긴 하지만 수비 조직력이 좋다는 평가를 좀 많이 못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경기에서는 좋기에 4번에서 5번 정도의 오프사이드 트랩을 걸 정도로 상대 공격
선수들을 굉장히 좀 어려움에 빠뜨렸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게 참 많지는 않습니다. 선수들을 폼을 갑자기 끌어올리기는 사실 불가능하고,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아마도 수비 조직력을 꾸리는 일. 근데 여기에선 좀 아닉스 감독이 스페셜리스트잖아요. 과거에는 뭐 팀 사정 때문에 그렇다고 말을 했지만 질식 수비 컨셉도 있는 감독이었습니다. 그만큼 수비 조직력을 꾸리는 데에는 좀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수비를 먼저 만졌고 그게 어느 정도 주요했다. 밀리치 선수가 후반 20분인가요? 그것만에 좀 교체가 됐습니다. 김남일 감독에게 따끔한 질책을 받기도 했는데, 뭐 밀리치가 뭐 열심히 안 뛰었다고 평가한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서울 선수들이 생각보다 잘 틀어 막았다 라고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처럼 뭐 지난 전북전 같은 경우에 4실점을 했었는데 이날 경기에서는 단 1실점으로 막았고요. 그 1실점도 후반에 어느 정도 체력이 떨어진 시점에 나왔던 집중력 부족에서 나왔던 실점이라는 걸 본다면 수비는 그런대로 좀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닉스 감독은 하프타임에도 0대0으로 이제 끝났는데 하프타임에도 메시지를 던집니다. 윤종규 선수를 따로 불러세워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는 보도도 제가 접했고요. 그리고 현장에 있던 분에게 들은 건데, 원래 통상 하프타임에 선수들이 몸을 풀잖아요. 백업 선수들이 후반에 투입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싹 다 불러들였다고 합니다. 라커룸으로.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축구를 주입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그래서 그 하프타임까지도 경기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좀 주입을 하고 후반 투입될 선수들에게도 어떤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아닉스 감독다운 선택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후반 초반 뭐 라커룸 토크가 통했는지 모르지만 요새 폼이 좋은 조영욱이 이태석의 패스를 받아서 감각적인 선제골을 넣습니다. 참 서울 페이스대로 흘러가나 싶었는데 바로 부시, 아까 얘기했던 밀리치 선수로 교체 투입된 선수가 바로 부시인데 투입 3분 만에 박수일의 동점골을 끌어냅니다. 그래서 1대1 팽팽한 상황에서 이제 아닉스 감독은 또 교체수를 사용합니다. 실점하기 바로 전에 이제 일단 팔루세비치를 넣었고 그 다음에 이인규 선수를 투입했는데 약간은 좀 놀라운 여기서 선택을 하죠. 두 선수들을 빠르게 불러들인 겁니다. 이인규 선수는 9분 만인가요? 다시 돌아왔고요. 그리고 팔루세비치는 18분 만에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제가 이 기록을 조금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었나? 두 명을 동시에 재교체? 그런데 올해 한 번 있었더라고요. 그 제주에 남길 감독이 한 번 이런 선택을 했었는데 지금 서울로서는 참 특이한 선택을 한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감독도 의식을 해서 그런지 뭐 이슈라고 하면 이슈를 만들 수 있지만 뭐 팀 전체적으로 자기는 고려했다. 팀을 생각했다고 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특이한 그런 결정이었다. 이건 역시 아닉스 감독다운 좀 결정이었다고 보여지고요. 후반 막판에도 이제 뭐 가브리엘을 투입하면서 좀 변화를 꾀했지만 이 서울이 그 지닌 문제점을 확실히 조금 아직 그 해결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는 걸 느꼈습니다. 일단 뭐 전반 선발 라인업도 좀 바꾸고 수비 조직력도 좀 손보고 교체를 통해서 선수들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것도 이제 좀 달라진 점이긴 한데 선수들의 체력이 후반에 어쨌거나 떨어진다는 점, 90분 내내 조직력을 유지 못한다는 그 약점이 그대로 드러났고 지금 부상자 13명이라고 직접 얘기했잖아요. 그 어떤 그 부상 흐름이 아닉스 감독 체제에서도 이어지고 있어서 후반에 반전할 카드가 많지 않다는 것. 그리고 지금 조영욱 선수에게 의존하고 있는데 나상호라던가 팔루세비치라던가 뭐 가브리엘이라던가 다른 선수들 쪽에서는 득점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 여러 가지 약점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아닉스 감독이 지금 고민이 참 많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요. 성남 같은 경우에는 뭐 이기지 못했지만 어쨌든간 홈에서는 최근에 4경기 연속 패하지 않는 4경기에서 단 1실점입니다. 탄천 화생방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어느 팀이나 탄천에 가면 참 고생을 많이 한다. 아닉스 감독도 다르지 않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제가 직접 다녀온 수원FC와 강원의 경기입니다. 수원FC가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수원FC 강해요.
사실 강원이 코로나19 때문에 정상 전력이 아니었지만 수원 FC의 플레이를 보면 지금 어떤 팀을 만나도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경기력이 좋거든요. 라인업을 보면 수원 FC는 이제 무릴로가 돌아왔지만 한승규가 먼저 기회를 잡은 게 눈에 띄었고요. 강원은 고무열, 황문기, 윤석영을 벤치에 앉힌 채 어느 정도 예상했던 선발 라인업이 나왔습니다. 자가 격리 후 첫 경기였기 때문에 김병수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자가 격리 참 외롭더라. 훈련을 강하게 할지 약하게 할지 판단조차 어려웠는데 피할 수 없는 만큼 경기를 모두 판단을 하겠다고 했었죠. 의외로 초반 강원의 경기력이 좋았습니다. 선수들이 뛰는 모습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반 17분이었죠. 이정엽이 결정적 찬스를 골로 연결시켰다면 더 좋은 흐름을 가져왔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전반 초반 약간 밀리던 수원FC는 이영재의 플레이메이킹이 살아나면서 흐름을 바꿨습니다. 이영재 지금 감히 얘기하건대 K리그 최고의 미드필더 아닐까 싶어요. 이전에는 잔실수도 있었는데 좀 알았거든요. 지금은 자신감이 완전히 붙으면서 실수도 거의 없습니다. 빈 공간을 찾아서 좌우로 뿌려지고 갑자기 템포를 올려주는 플레이를 펼치는데 단연 일품이에요. 김동인 감독이 팀의 라스 이상으로 이영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현FC의 플레이의 기본적인 특징이 뭐냐? 배우 침투예요. 그러니까 3자 패스를 통해서 끊임없이 뒷공간을 공략하는데 이 시발점 역할을 해주는 게 이영재거든요. 이 장면이 수현FC의 최근 왜 수원FC가 좋은지를 보여주는 장면인데 이영재가 빠르게 앞쪽으로 보냅니다. 라스가 등을 진 후에 리턴을 내주죠. 이때 연결될 때 빠르게 배우로 넘어가고 그러면서 슈팅까지 만드는 과정. 이 장면에서는 한승규가 김승준한테 찔러주고 김승준이 측면을 파면서 다시 한번 라스한테 연결해주는 장면인데 이 과정이 상당히 잘 됩니다. 그러면서 상대를 좀 어렵게 하는데 결승골 형태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역시 배우 침투를 통해서 만들어지거든요. 이 장면에서 잭슨의 플레이를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사실 이영재와 고민을 하는데 저는 KOM으로 잭슨을 꼽았습니다. 탈압박 후 배우로 보내는 이 롱패스가 기가 막혔고요. 사실 이게 왼발잡이 센터백이 왼쪽에 포진할 때 얻는 이점이 바로 이런 장면이잖아요. 너무 패스가 좋아서 라스가 다시 편안하게 득점을 올릴 수가 있었죠. 라스는 15골로 득점 선두로 뛰어올랐습니다. 후반 이런 비슷한 장면이 한 차례 더 나오는데 잭슨이 이날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에서도 만점 활약을 펼치면서 KUM으로 손색이 없었고요. 개인적으로 잭슨 여름 이적 시장 최고의 영입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원FC는 후반에 굉장히 많은 찬스 만들어내거든요. 하지만 좀 결정력에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이면서 달아나지 못하면서 이제 끝까지 강원의 추격을 받게 되는데 사실 자가격리 후 첫 경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강원의 플레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윤석영이 크로스에 이은 황문기 슈팅이 들어갔더라면 아쉬움이 좀 클 것 같고요. 수원FC는 강원까지 잡으면서 3위로 뛰어올랐고요. 강원 이제 연승이 끊긴 채 지옥의 일정을 이어가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29라운드 리뷰해봤습니다. 다음 프리뷰는 완전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